한일가왕전이 인기리에 방영된 가운데 출연자 중 과연 어느 가수가 최고의 부자였을까요? 오늘은 그와 관련해 7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위는 가수 별사랑입니다. 트롯계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는 별사랑의 행사 출연료는 회당 1,000만 원 정도로 매달 7회에서 10회가량의 다양한 행사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고 출연료 수입과 음악 저작권 및 스트리밍 서비스 수익을 합하면 매달 약 3,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2024년 이후 수익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녀의 유튜브 채널인 별사랑TV는 구독자 32,50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조회수는 699만회를 기록해 약 3,8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별사랑은 월 수입이 약 1억 9천만 원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경제적인 성공은 그녀만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팬들의 지지와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별사랑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며 재산과 부의 증가를 이루어내고 있고 이러한 성과를 통해 그녀의 총 자산은 약 33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어서 6위는 가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와 독보적인 가창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사 출연료는 약 1,300만 원으로 한 달에 평균 5회에서 6회가량 행사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음악 저작권 및 스트리밍 서비스 수익은 매달 약 5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그녀가 음반을 통해 얻는 수익과 함께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마리아의 앨범 판매량이 3만 장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약 6억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되며 더불어 휴롬을 비롯한 다양한 브랜드에 모델로도 활동해 약 1억 5천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마리아 월 소득은 약 1억 9천만 원으로 추정되며 그녀의 총 자산은 약 35억 원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는 그녀가 단순히 가수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녀만의 특별한 음악적 재능과 동시에 경제적 안정성은 그녀가 얼마나 다재다능하고 성공적인 인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는 가수 박혜신입니다. 한 번의 공연에서 받는 출연료만으로도 약 1,4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받고 있는 박혜신은 매달 다채로운 행사와 공연에 참여하여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창력은 현역가왕과 한일가왕전에서 충분히 입증되었고 음악 저작권과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매달 2,900만 원이라는 수입을 올리며 높은 인기와 재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4년에는 앨범 판매량이 3만 7천 장을 기록하여 총 7억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놀랍게도 박혜신은 광고 모델로는 활동하지 않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음악적 활동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월 수입은 2억 3천만 원 안팎이고 추정 총 자산은 37억 원 안팎으로 뜨거운 인기와 성공을 입증하고 있으며 트롯계를 넘어 한국 전체 가요계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는 가수 마이진입니다. 마이진은 현재 트롯계에서 가장 핫한 가수 중 한 명으로 행사 출연료는 회당 약 1,500만 원에 이릅니다. 또한 2024년에 올린 음악 저작권과 온라인 음원 스트리밍 수익만 6,2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인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더불어 그녀는 음반 판매로도 6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활동은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로도 만날 수 있는데 유튜브 채널 마이진TV는 구독자 3만여 명과 총 조회수 190만회를 기록하며 약 1,5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해 그녀가 얼마나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마이진의 월 총 수입은 약 2억 4천만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는 트롯계에서 마이진의 놀라운 성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그녀의 총 자산은 약 42억으로 추산이 되어 그녀가 얼마나 성공한 가수이고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이진이 앞으로 얼마나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될지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3위는 가수 김다현입니다. 트롯계에서 빛나는 별 김다현은 행사 출연료로 약 1,800만 원을 받고 있고 한 달에 8회에서 10회의 행사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트롯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나날이 확장이 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자주 출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녀의 음악 저작권 수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매달 약 7,1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2024년에만 앨범 판매량이
4만 8천 장을 넘어가면서 약 9억 6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인 김다현TV는 구독자 수 8만 7천 명, 총 조회수는 3천만 회에 이르고 있으며 김다현의 월 총수입은 약 2억 8천만 원이며 추정 자산은 약 51억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는 트로트 가수로서 그녀가 얼마나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 김다현의 재산은 그녀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팬들의 무한한 사랑과 지지로 거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다현의 성공은 트롯계에 한 획을 그으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데 이런 김다현이 앞으로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며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2위는 가수 전유진입니다. 전유진은 현재 각종 행사를 통해 회당 약 2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는 그녀의 인기와 활발한 활동이 반영된 액수로 매달 10개에서 11개의 행사에 출연하고 있으며 단순히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도 왕성하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매달 8천만 원의 음악 저작권 수익을 거두고 있고 이는 그녀가 가요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2024년에만 앨범 판매량이 4만 5천 장을 넘어 약 9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은 그녀의 팬들의 열렬한 지지와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유진TV를 통해서도 큰 성과를 거둬 구독자 11만 5천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총 조회수 1,400만 회를 기록해 약 7,7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입을 합산하면 전유진의 월 수입은 약 3억 원으로 추정이 되며 그녀의 추정 총 자산은 약 60억 원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그녀가 트롯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녀의 노력과 재능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유진은 단순히 한 시대의 가수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트롯계의 전설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위는 가수 린입니다. 린은 가요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수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트로트와 발라드의 경계를 허무는 듯한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그녀만의 특별한 음악적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구축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린은 현재 한 해 행사 출연료로 약 2천만 원을 받으며 매월 10에서 15회의 행사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린의 수익 구조는 꽤 탄탄합니다. 음악 저작권과 스트리밍 서비스에서의 수익만 더 매월 6,8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2024년에는 앨범 판매량이 4만 3천 장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총 수익은 8억 6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 10만 4천 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총 조회수는 1억 2천만 회로 약 6억 6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월 수입은 약 3억 6천만 원으로 추정이 되며 그녀의 총 자산은 약 82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일가왕전 출연자들의 활약과 수입이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단순히 노래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들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며 다방면의 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